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아침부터 굉장히 주식이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트럼프가 일단 뭐 트럼프 트위터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그잘 진행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빠른 대응을 해줬고요. 또 하나가 제가 어제 블로그에 올렸던 종목 뉴스에서 현대차의 그 로드맵을 어제 올려줬죠. 정의선 부회장이 이렇게 수소차 선도 사회를 한다. 11일 날 2030에 수소차를 연간 50만 대 체제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수소차들이 대폭적으로 상승을 해버렸죠. 물론 이제 오늘 외인들은 조금 팔았고요. 막판에 가서 조금 올렸지만 개인들은 차에 실현나가느라 바빴고요. 역시 오늘 금융투자가 상당히 많이 사고 외인들이 코스닥을 많이 사면서 종목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소차는 뭐 오늘 전부 급등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수소차에 대해 배터리까지 해서 현대모비스가 강력하게 나갔고요. 현대차 역시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죠? 아울러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일진다이아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올려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은 제가 계속해서 무료 방송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COD 히터와 PT 히터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수혜가 있는 종목이니까 꾸준히 매수해가 그러면 오늘 굉장히 거의 12% 가까이 올라 그랬나요? 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종목은 뭐 개별적으로 시장이 조금만 이렇게 상승해주면 또 조금만 상승해주면 주가는 폭등을 합니다. 자, 그것은 대림산업의 실적 개선하면서 또한 굉장히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요.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유리원들한테 꾸준히 얘기했던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중국의 지난번에 그 뉴스가 나왔던 것이 뭐였었냐면 가스배 이제 또 하나 그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전력이 그만큼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석탄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을 줄이고 LNG 가스로 대체하는 터빈을 돌리는 방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중국 역시 2, 3년 전부터 끊임없이 그랬기 때문에 중국의 배들이 가스배가 상당히 잘 팔렸었는데 지난번에 공해상에서 가스배가 고장이 나서 3년뿐이 안 지났는데 고장이 나서 결국은 항만으로 끌고 들어가서 수리를 했는데도 결국 고치지 못하고 폐 처리하는 바람에 한국의 그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에서 가스배는 싹쓸이했다는 수주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매수해서 간 것이 현대중공업 함부로 팔지 말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그 가스 유전 시설은 팔고 역시 그 가스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현대중공업 강력하게 지금 보유해서 가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은 계속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자하는 눈이 여러분은 열려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코엔텍이 그동안에 상당히 크게 올라갔지만 양 이틀 동안 조정해서 많이 밑꼬리 붙이면서 올렸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 수익은 상당히 크게 났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래서 현대차 부회장인 정의선 부회장이 일단 수소차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거기다가 충주 공장의 현대모비스 배터리를 이제 증축해서
좀더 많은 그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갖다가 공장 기공식을 하면서 로드맵 발표한 것이 시장을 상승하는 촉발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이번에도 결국은 시장이 폭등했을 때 여러분은 쉽게 사지 못했을 겁니다.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간 사람은 지금까지 굉장히 자신 있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지만, 그렇지 못한 투자자들은 결국은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을 겁니다. 자, 이것은 그래서 시장에는 항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반증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전체적인 시장은 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만 영향을, 단순히 한 나라에만 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라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영향받는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서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하고 대응해 보지만, 을진다이어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을진다이어가 제가 2016년 9월 달에 매수해서 얼마 수익을 냈냐면 210%에 여기서 매각을 시켰습니다. 매각시켜 놓고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매각시켜 놓고 다시 2017년 10월 여기서 주가가 조정하고 이제 다시 갈것 같아서 제가 추가 매수를 판 사람도 매수해라고 권했지만, 사실상 두 사람이 210%를 먹었지만 여기서 다시 매수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매수가가 이미 싸게 매수했는데 재매수하려고 그러니까 손이 나가질 않는다고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서 갖고 있던 사람이 추가 조정을 했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비중이 작았을 때는 현금이 있거나 그 다음에 매수가가 쌓였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는 쉽지만,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나가면 다시 사기는 추가로 하락할 두려움 때문에 매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그죠? 저는 끊임없이 정부 정책에 수혜주기 때문에 수소차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여기도 끊임없이 사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정부 정책이 1년에 5,200억씩, 또 이번에 또 추가로 정부 지원금이 뭐1,100 얼마를 갖다 또 1,100 얼마죠? 1,420억인가요? 그걸 추가로 또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책은 또 공공기관에서도 역시 수소차를 이제 기관차로다가 가져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정부에 대한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 방법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 내일은 제가 무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에 대한 전반적인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종목을 전액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매수해서, 템플턴의 식구는 역시 우리 산업은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이미 알려드렸지만, 꾸준히 매수해 가라. 한꺼번에 질르지 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 그리고 꾸준히 담아가면, 나중에 큰, 정말 큰 좋은 일이 벌어진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뿐만 아니라 무료 방송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막상, 예, 주식을 포트를 짜갖고 제 방에 들어와 보면 포트에 없는 겁니다. 그왜 없습니까? 전부 바이오 종목에다가 신규 상장 종목이라든지 무슨 바이오 종목에다 왕창 샀거나 그죠? 다른 쪽에다 너무 많이 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손실이 커지니까 아파서 사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그 손실 난 종목을 잘라서라도 좀 사라. 비중이 너무 많지 않냐? 잘라서 사라 그러면 더더욱 본전이 아까우니까 못 자릅니다. 그럼 결국은 또 이렇게 급등 나갈 때 사보지도 못하고 쳐다만 보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주식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갖고 있던 포트가 잘못된 포트에 대한, 주도주로 가는 종목에 대한 포트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요.
더더욱 제가 끊임없이 두더주라고 얘기해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LG U+, 삼통신이 주도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50원뿐이 못 올랐죠. 전고점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아직 차이 실현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도주를 끊임없이 들고 가야 됩니다. 유리 온도는 벌써 계속해서 샀기 때문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업의 업황이 가는 종목을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포트를 잡고 제방에 왔을 때 보면 주도주를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그 손실 난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죠? 새로운 종목,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사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서 다 물려 있냐 하면 거의 다 바이오 종목에 물려 있는 겁니다. 바이오 종목은 이미 여기서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신라젠이 얼마요? 9조 9천억 갔는데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네이처셀 역시, 예, 네이처셀 역시, 예, 이때 벌써 이미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이게 주도주로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등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그나마 기술 수출이라도 돈이라도 벌고 있는 기업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라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어떻게요? 더 좋은 주도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군다나 여기서 상한가를 갖다 이그 엄청나게 많이 수백 프로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 가서 매수하는 이런 투자 방법은 거의 다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프죠? 이 손실이 얼마나 났습니까? 거의 7, 80% 내지 90%를 손실 났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종목들을 들고 오면요, 유보율 다 까먹은 종목 있죠? 유보율을 까먹었다라는 것은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목을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슥 떨어지고 나면 이제 안타까워서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 아침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2시, 오전 12시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가나가야 되는 기본, 투자의 기본을 배우고 장기 투자한다면 저는 이 좋은 종목을 사면 밥 먹듯이 사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주식에 적금을 불고 들고 가야 부자가 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21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배우고 또 제가 터득하고 제가 깨달은 투자 방법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저축하듯이 사서 보유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장기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고평가됐을 땐 여러분이 자르고, 그죠? 그렇지 않다면 고평가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잘 내서 더 많이 간다면, 가치가 아직 저렴하다면 여러분은 더 보유해서 큰 수익을 극대화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투자 전략을, 반드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가지 않으면 언제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제 방에 와서 보면 느끼는 것이 하나같이 기업 분석할 능력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배운 사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트만으로 매는 모든 사람들이 추천받고 그렇게 와서 오면 부실 종목을 수도 없이 들고 옵니다. 어느 사이트를 불문하고 다 똑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제대로 배운 투자자는 벌써 다릅니다. 수익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공부가 투자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우치고요. 부실 종목을 내면 어떻게 깡통이 나는지 내일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보다 공부가 우선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의 수능에서 갈수 있는 방법은 수소차가 또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에는 야금야금 가다가 이제는 강력해졌으니까 또한 여러분의 좋은 종목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보유해보는 전략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어떻게 됐든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들고 가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